쌀이랑 햇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와, 뭐야, 한 세네 배 차이 나네요? 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을 볼때 무엇을 살지,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은 햇반을 살지, 고구마를 살지, 아니면 쌀을 살지, 닭가슴살을 살지, 돼지고기를 살지, 예를 들어서 새우, 오징어, 흰살 생선, 얘들이 닭가슴살만큼 지방이 적어요. 근데 우리가 왜안 먹냐? 뭐겠어요? 가격 때문에. 좀 비싸서. 그 얼마나 비싼지. 이런 것들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어디서나 얼마나는 여기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를 제가 조금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 시청자들 88%가 쿠팡에 산대요. 아, 나 이거는 조금 놀랬어요. 왜냐면 쿠팡이 그래도 식료품은 조금 더 비싸거든요. 한 이제 10%에서 20% 정도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쿠팡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 얼마나도 제가 이게 다음 편에서 얘기를 할 건데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할 거는 무엇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을 볼때 이제 탄단지 급언을 정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근데 여기서 식단을 짤 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대로 짜는 게 좋아요. 식단 짤때 순서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인 순서인 이유가 내가 일단 단백질을 정해요. 그러면 닭가슴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지방이 있는 뭐 계란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라요. 그러면 지방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고르는 거예요. 나머지를. 그런 식으로 짜면 좀더 식단이 편하게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단백질들은 다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닭가슴살이나 뭐 보충제가 좀 특이한 거고. 일단은 처음에는 탄수화물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탄수화물은 메인과 서브를 좀 나누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탄수화물을 우리는 많이 먹어요. 주된 에너지 급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량 섭취가 가능해야 돼요. 한 번에 많이 먹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다른 영양소랑 어우러질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급원으로 오늘 고구마 먹겠대, 베이글 먹겠대. 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은데 얘네들이 반찬으로 어우러지냐? 하나의 식단으로서 어우러지냐예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아, 이거는 그냥 서브로 두는 게 낫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간식 등과 같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 요거를 좀 구별을 하면 좋아요. 내가 메인인 거, 그다음 서브인 거.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지니 메인 급원이에요. 동현진 무슨 말이에요? 요게 과당, 뭐 과일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과일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설탕이라든지 뭐 고과당식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 번에 과당을 다량 섭취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간에 저장이 많이 되고 이제 지방으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과일과 과당과 그런 애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포도당으로 이루어진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 편의성. 요거 많이 중요하죠. 좀 먹기 편해야 되죠. 그다음 GI 지수. 요즘 뭐 인슐린 스파이크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도 이슈가 이제 많이 되죠. 그다음 맛, 유통기한, 가격. 요렇게 이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아 이거를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요런 탄수화물을 고르는 게 좋구나. 그리고 탄수화물 가격의 특징상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비용이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격표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쌀이랑 햇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와, 뭐야, 한 세네 배 차이 나네요? 그러면 햇반으로 먹는 게, 와, 엄청난 손실 아니에요? 근데 햇반으로 매일 먹어도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안 나가요. 한달 해봤자 거의 10만 원 이제 조금 넘어서. 그래, 햇반은 사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탄수화물 자체가 비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거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해요. 이게 동년충리에 그 쌀을 사서 뭐 해서 뭐 그런 뭐 전기료는 뭐 공짜로 내준 그래봤자 별로 안 돼요. 그래봤자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쌀로 사서 먹는 게 굉장히 이득이고,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고구마랑 감자에서는 동년충리 요건 가격 비슷한데 뭐 별로 차이가 없네요. 요거는 보통 이제 그람수가 차이 나죠. 그래서 감자는 부피가 커요. 얘는 부피가 큰 식품이에요. 그래서 볼륨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감자를 메인으로 할 때, 그러니까 메인으로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감자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다이어트 시 메인. 그러니까 다이어트 시에는 메인이 될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그냥 서브예요. 일반적으로는 서브야. 이런 애들은. 볼륨감이 커요. 얘들은. 먹기가 이제
좀 어렵단 말이에요. 베이글도 저는 서브로 둬요. 베이글. 우리나라랑 식사랑 좀 맞지는 않아. 근데 베이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간식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 아침에 좀 바쁠 때 그렇게 활용을 할수 있죠. 베이글이 또 이게 재밌는 게 지금 300칼로리당 무게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잖아요. 여기가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밥한 공기에 300칼로리고 베이글 하나에 300칼로리예요. 보통 이렇게 300칼로리로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식품들이. 그리고 떡 같은 경우, 아, 저는 떡을 되게 고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떡이 저는 되게 좋은 간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좀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떡이 얘가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금방 가요. 금방 맛이 간단 말이야.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냉동은 좀 별로예요. 냉동은 또 별로고, 이게 또 냉동 같은 경우에는 찹쌀로 만든 떡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찹쌀이 소화도 잘 되고 탄수화물 공급원으로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해서 해외에서는 진짜 좀 따로 챙겨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떡이라는 찹쌀로 만든 떡이라는 좋은 급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이 안 돼요. 이런 것도 조금 아쉽긴 하죠. 아무튼 근데 떡이 요즘 나오는 떡들이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팀 단위에서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활용할 때는 방앗간에 진짜 좀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선수들 먹을 거라서 설탕 좀덜 넣어주세요. 그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리고 오트밀이랑 뭐 귀리 파우더도 있죠. 그다음에 파스타도 싸요. 지금 여기 보면 가격에서 그러니까 쌀과 파스타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이 가격이 그냥 일반적인 평균 가격인가요? 가 아니라 최소 가격이요. 최소 가격이요. 제가 이거를 정리한 게,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을 뭐지? 그냥 훑어보세요. 훑어보시고, 아, 내가 쌀을 10kg 단위로 구매를 할 때, 39,900원이면 한요 정도구나. 360원? 그러면 조금 비싸네. 뭐지? 20kg로 샀을 때나, 아니면 요럴 때보다, 아, 다른 쌀보다 한 1.5배가 비싼 거네? 로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격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미니멈 가격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싼 이런 제품들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냥 이제 키로랑 가격 보고 아 얘가 비싸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 요즘 물가 너무 비싸, 요즘 물가 너무 비싸 이러는데 야 그러면 어느 정도면 적당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대답 못해요. 아 모르잖아. 나도 솔직히 몰라요. 예를 들어 야 애호박 그러면 한 개에 얼마가 적당해? 몰라. 배추 한 개에 얼마가 적당해? 몰라요. 몰라. 그냥 우리가 체감상, 아, 왜 이렇게 비싸지? 그냥 이렇게 그냥 투덜투덜하고 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가격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한번 훑어만 보세요. 훑어만 보시면 이제 알수 있는 거고, 햇반도 이제 36개 단위로 사면 이제 좀 저렴하죠. 스파게티 500원, 그러니까 500g 소분된 것도 저렴하더라.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고구마랑 감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5kg 단위부터 좀 저렴하더라고요. 5kg 단위부터. 3kg까지는 비싸더라고요. 3kg까지는 비싸고, 5kg부터 이제 좀 저렴하고, 감자도 요거는 품종에 따라 많이 달라. 근데 감자가 옛날에 이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감자가 너무 비싸졌어. 왜 이렇게 비싸졌지? 근데 이게, 이 영상이 아마 시기에 따라서도 좀 다를 거예요. 다를 텐데, 감자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모르겠어. 아, 감자 원래 이렇게 안 비쌌거든요? 감자가 왜 이렇게 비싼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베이글이랑 떡. 요것도 이제 120g에 한 개라서, 요거는 6개, 요거는 12개짜리예요. 12개짜리인데, 가격이 요렇습니다. 가격이 요렇고. 그 다음에, 떡. 아, 근데 떡이, 그게 가격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떡이. 이게 사실, 아까 전에 그떡 칭찬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떡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싸긴 해요. 온라인에서 사면 좀 비싸긴 하더라. 근데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거지로 아 그래도 동면중님이 떡 좋다니까 그래도 한번 간식으로 써서 활용해 볼까 해서 진짜 깔끔하게 나온 게 사실 가래떡 같은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활용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근데 뭐 거기에도 또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뭐꿀 찍어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의미가 없어지고. 아무튼 떡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어 싸게 살면 또 싸게 살 수도 있더라고. 근데 떡이 난 진짜 좀 아쉬운 것 같아. 떡이 좀 제일 아쉬워요.
그 다음에 오트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트밀이랑 귀리가루랑 이제 거의 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요렇게 가격대가 있고 요거는 이제 마이프로틴 오트밀이에요. 그래서 귀리가루가 그 얘기를 해요. 동면 중에 귀리가루 얘도 혈당 빠르게 올린다라고 하는데 왜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가루로 된 것들 중에서 그나마 나아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나마 나아서. 귀리가루도 얘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 다음에 소화도 조금 어려워요. 귀리가루가. 그래서 소화 능력이 약하신 분들은 귀리가루를 좀 드실 때 천천히 드세요. 최대한 천천히 드시고 나눠서 드시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먹기 편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거좀 주의하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백질. 야 이거 사실 여기에 이제 꽃이에요. 제일 중요해. 앞에서 얘기했던 탄수화물은 아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왜냐면 사실 뭐 그렇게까지 비싸지 또 않아요. 탄수화물은 뭐 많이 해봤자 한 달에 이제 아요 정도는 좀 투자할 수 있지. 사실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단백질부터는 좀 부들부들 떨려요. 왜냐하면 진짜 단백질이 가격이 와 장난 아니에요. 단백질이.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진행하면 일단 단백질인 중요한 포인트는 아미노산 밸류. 동물성은 다 좋아요. 사실 동물성은 웬만해서는 다 그냥 아미노산 밸류가 다 좋아요. 다 골고루 들어가 있어. 근데 식물성들이 이제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부족한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하면서 좀 채워야 돼요. 그 식물성마다 이제 부족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식물성을 그냥 카운팅을 하진 않아요. 아예. 무슨 말이에요? 쌀 단백질을 카운팅 하진 않아. 아예. 얘가 은근히 그 단백질 그러니까 섭취량 계산하면 되게 막 높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거의 20g에서 30g 정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실제로 다 활용이 되느냐? 아니에요. 얘 활용되려면 콩이 들어가야 돼요. 콩이 들어가야 돼. 종류 중에 저콩 먹는데? 그럼 괜찮아. 그럼 계산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콩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얘 아미노산 밸류 계산해서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뻥튀기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는 보너스 개념으로 놔요. 보너스 개념으로 두고 정확하게 막 계산을 하려면 0.6을 곱해야 돼요. 0.6 곱하고 그래야 돼요. 얘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쌀은 보너스 개념으로 두지 그 단백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해야 돼요. 근데 식단 짤때 너무 복잡해져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둡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장부, 야 이거 동현주님 돼지고기 간이나 아니면 뭐 돼지고기 허파 이런 거 보니까 지방이 적어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얘 콜레스테롤이랑 퓨린 함량이 꽤 높습니다. 어쩌다가 먹는 건 괜찮아요. 어쩌다가 먹는 건 괜찮은데 이거 메인으로 하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장 부위는. 그래서 내장 부위가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얘가 영양 성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 많이 없다 보니까 미처 놓칠 수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탄단지만 고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장 부위는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 비율. 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 왜냐면 지금 닭가슴살이나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 비율이 적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단백질이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닭가슴살과 보충제로만 구성을 하면 지방 칼로리가 그냥 비어버리는 거예요. 동면준이 칼로리 비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우리가 근육 생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칼로리 섭취를 해줘야 돼요. 동면조님, 그렇게 안 먹어도 몸 나오던데? 그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를 해줘야지 근육이 더잘 자라. 더잘 자라. 동면조님, 그러면 그냥 밥 먹으면 되지 않나요? 밥으로 먹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식단이 어떻게 되냐면, 밥 하루에 1kg. 닭가슴살 600g. 이렇게 돼. 아, 할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할수 있으면 하시면 돼. 근데 그렇게 못할 거면서, 그럴 거면 지방을 어느 정도 좀 붙여주는 게 좋죠. 그리고 지방이 있으면 그 단백질 섭취하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아닌 식단에서, 그러니까 내가 근육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방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 적어도 180 이상인 분들은 그 입에 모터 달려 있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닭가슴살 선택했을 때 식단의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 위에서부터 보면 아까도 막 얘기했듯이 지방 칼로리가 비어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다이어트 할 때는 뭐 괜찮은데 내가 근육 키울 때는 좀 별로다. 별로일 수 있다.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 비율이 2대1이다. 아, 그럼 무난해요. 근데 이게 지방 적은 목살이에요. 그 다음에 1.5대1. 아, 요거부터 이제 좀 주의해야 돼. 이게 그람수 비율이에요. 그람수 비율.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사실 지방이 더 높은 거죠. 1.5대1이면. 요거는 계란부터는 이제 주의 요망이에요. 먹을 때. 그 다음에 1대1이다. 다량 섭취하기가 어려워져요. 단백질과 지방 비율이 1대1이면 얘를 메인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지방 섭취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거의 탄수화물을 못 먹다시피 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삼겹살이 지방이 이제 많으면 1대 이제 3까지 가는데 요런 것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얘기할 거예요. 네, 항정살도 이제 지방이 좀 있고 우유도 그래서 지방이 좀 있는 식품이에요. 우유가 지방이 좀 있는 식품이다 보니까 내가 우유를 많이 먹을 거다라고 하면 저지방 우유를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닭가슴살과 계란흰자, 단백질 보충제 이런 애들이 지방 함량이 적기 때문에 영양학적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지방이 많이 붙어 있거나,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붙어 있거나 마블링이 많이 되어 있으면 지방 함량이 높아지죠. 그러면 영양학적 편차가 커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면충님 말씀하신 대로 저 목살 600g 먹으면서 운동을 했는데 근육 잘안 붙고 살찌던데요? 왜 그러죠? 엉터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고기가 그러니까 옛날에 고기가 이 정도까지 지방을 안 붙여서 팔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지방을 너무 많이 붙여서 팔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런 삼겹살 기준도 정부에서 만들었잖아요. 최근에 삼겹살 기준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만들었어. 왜냐면 지방을 너무 많이 붙여서 파는 거예요. 옛날에는 삼겹살과 지방이 그러니까 요로 형태여서 그 영양소가 단백질과 지방이 1대1이었어요. 단백질 15g, 지방 15g 이 정도 들어있었어. 근데 요즘에 이런 식으로 판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3까지 가요. 아니, 고기를 먹는데 그냥 지방을 먹는 거야. 요즘에 이래요. 목살도 마찬가지야. 위에 지방을 굉장히 두껍게 해서 팔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근데 제가 얘기하는 목살은 여기 이제 지방 굉장히 두껍게 껴서 파는 목살도 있거든요. 이거 제거해야 하는 목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괜찮아요. 근데 이거까지 먹는다? 이러면 영양 비율이 1대1까지 가요, 목살도.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고기를 봤는데, 흰색이 별로 없네? 그럼 괜찮은 고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소고기가 특히 그래요. 소고기는 그 위에 지방을 이렇게 막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마블링 되어 있는 그거잖아요. 근데 딱 소고기를 봤는데, 그냥 시뻘게, 지방이 없네? 얘좀 질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고기는 또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단백질 가격 이거를 이쁘게 정리를 못했어요. 보통 이거를 데이터 시각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터 시각화라고 해서 좀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쁘게 못 만들었어요. 이쁘게 못 만들었는데 일단은 보시면 얘가 이제 단백질 1g당 가격이에요. 단백질 1g당 가격이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애들이 식품명이에요. 식품명이고 그다음 그리고 가격의 레인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닭가슴살도 100g에 650원에 판매되는 것들도 있고 100g에 950원에 판매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마트 갔는데 소분되어 있는 것도 진짜 비싸요. 막 100g에 1200원 그래요. 그래서 가격의 레인지가 있을 때아이 정도 이제 단백질 가성비가 나오는구나 보시면 돼요. 일단 지방이 적은 애들부터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얘들이 지방이 적어요? 라고 이제 그러니까 의외의 애들이 있어요. 지방이 적은 그런 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냉동 오징어, 동태, 아까도 얘기했듯이 흰살 생선, 오징어, 새우 이런 애들이 지방이 적어요. 새우 좀 많이 아래 있죠? 좀 많이 아래 있죠? 이걸로 단백질 채우려면 꽤 많이 들 거예요. 꽤 많이 들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내가 단백질을 그냥 이걸로 이제 100g을 보충을 한다. 그랬을 때, 그냥 100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22 곱하기 100 하면, 2200원이네? 2200원이면 하루 치면 그렇게 나쁜 편 아니지 않을까? 해서 이제 30 곱하면 66,000원. 동년 중에 한 달에 66,000원?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좀 내려가 보면 이제 여기서 92.5 곱하기 100 곱하기 30.4.
28만 원? 여기서부터 이제 막 좀 생각이 들죠? 근데 물론 여기 이게 여러분들이 단백질 100g만 먹을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근육 증가를 좀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해서 체중당 2g씩 먹는다라고 하면 비용이 좀더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성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단백질이 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얘기를 하면 마이프로틴 저렴하죠. 마이프로틴 저렴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이프로틴 하는 거예요. 이 마이프로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프로틴 얘기를 하는 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하고 그다음에 닭가슴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고 계란이 계란 근데 진짜 K물가 하잖아요. 한번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안 떨어져. 계란도 예전에 계란 파동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 떨어져. 와, 이거 그냥 여기서 가격이 고정이 됐더라? 계란 한 판에 8,000원이? 그리고 수입 닭다리살이 굉장히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한데, 제가 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얘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얘가 지금 무관세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완전 무관세는 아니에요. 완전 무관세는 아닌데, 이제 몇 키로 단위로, 이제 몇톤 단위로 이제 무관세로 들어오는데, 제가 얘를 왜 싫어하냐면, 얘가 무관세로 들어오는 이유가 코로나랑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그 곡물 가격이 확 올랐어요. 곡물 가격이 막 오르니까 사료 가격이 막 오르고 닭 키우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닭이 너무 비싸졌어요. 근데 닭 가지고 뭐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만드는 그런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입 닭을 이제 들어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교란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얘 언제까지 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들어올 수 있는데 얘를 그러면 이제 줄여 나가야지, 중단을 해야죠. 중단을 해야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동네주니 싼거 좋은 거 아닌가요? 싸면 좋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옛날에 배추 파동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중국에서 다 수입을 했어요. 근데 계속 수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누가 배추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싼게 능사는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양계업계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 얘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나는 시장 교란품이라서. 그리고 이게 그 닭다리살이 지방 함량이 좀 높아요. 지방 함량이 좀 높기 때문에 얘는 껍질 어느 정도 제거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제들이 위쪽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는 이유가 저렴해서예요. 아니 닭가슴살 말고 좀 제대로 된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하니까 와이 지금 어디야? 아래 돼지고기 국내산이 여기야. 아니 옵티멀 하이드로웨이보다 1.5배가 비싸요. 이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백질 보충제나 닭가슴살에 열광하는 이유가 저렴해서요. 굉장히 저렴해서. 지금도 닭가슴살도 100g에 650원대가 아마 제가 올려놓은 한강식품이 지금 그 가격에 팔 거예요. 5kg 단위로 해서 팔 거고. 그 다음에 모구촌 요거는 그냥 급속냉동 안된 거나 냉장이 이제 750원에 팔 거고. 나머지 애들이 닭가슴살을 850원, 950원에 걸어놓더라. 그래서 요것도 지금 위쪽이라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죠? 거의 한 1.5배씩 나죠? 이런 것들도 고려 사항이고. 그리고 프로틴 음료가 요즘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프로틴 음료가. 근데 프로틴 음료는 밀크 프로틴을 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얘랑 그러니까 밀크 프로틴이 칼슘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드실 때는 고려해서 드세요. 그러면 될 거고 냉동 오징어나 동태도. 동태도 진짜 나쁘진 않아.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태뿐만 아니라 흰살 생선류들이 다 지방이 적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이 뭐였더라? 뭐 틸라피아라든지 그 생선 같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동태 드셔도 괜찮습니다. 뭐 흰살 생선류도 다 괜찮아. 뭐 가자미도 괜찮고. 그래서 활용할 거는 많으니까. 근데 흰살 생선류들이 그 100g당 단백질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닭가슴살은 100g당 단백질이 23g 정도 들어있는데 흰살 생선이나 오징어, 새우 이런 애들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뭐 15g, 18g 뭐 약간 요 정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드셔야 돼요. 걔들은 좀더 드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여기다 걸어둔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걸어놓은 거고. 돼지고기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죠. 돼지고기 먹을 수 있으면 사실 조금 더 편하죠. 지방이 있으니까, 게다가 맛있으니까. 1350원은 보통 홈플러스에서 보먹대 시리즈라고 하죠. 보리먹은 이제 돼지고기라고 해서 요 1350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다른 데서는 좀 비싸더라고. 이제 쿠팡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는 조금 비싼 가격에 뭐 1500원에서 1800원 사이에서 이제 구매가 가능하고, 돼지고기 안심도 괜찮아요. 얘도 지방이 적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안심을 돈가스용으로 쓰죠. 지방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아예 그냥 튀겨버리잖아. 그리고 국내산은, 소고기. 이게 진짜 좀 딜레마긴 해요. 차라리 국내산 돼지고기 먹을 거면 수입산 소고기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수입산 소고기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을 꼭이돈 주고 먹어야 될까? 진짜 이거 보면, 우리나라 물가 좀 미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물가 너무 미친 것 같고, 새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새우도 이제 요 정도니까 나쁘진 않고. 이게 제가 이게 그안 넣어놓은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어 같은 애들을, 아니 이거를 끝까지 이제 타면 여기가 너무 그 통통 비어버려서, 연어 여기 인사해 하면 되나? 아 연어 안녕 하면서 연어 요쪽에 있습니다. 연어 굉장히 비싸요. 연어도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근데 지방 함량 연어도 조금 있어요.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생선류라 적어요. 생각보다 적은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활용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비싸요. 연어는 너무 비싸고. 여러분들이 요 가격 보시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단백질을 저는 하루에 140g 정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140g에 그러면 돼지고기 목살로 해서 이제 한 달이 평균 30.4잖아요? 그러면 28만 7천원. 28만 7천원에 아까 햇반 먹는다라고 하면 뭐 거의 한 30만원, 38만원 돈? 게다가 채소나 뭐 먹는다라고 하면 한달막 식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 탄수화물도 좀 저렴하게 드죠? 먹죠? 조금이라도 이제 맛있게 먹으려면 탄수화물이라도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밥해 드세요, 밥해 드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지방이 요즘에 많이 붙여서 팔아서, 제가 이거 계산하면 보통 15% 정도가 날라가요. 15% 정도가 날라가. 15%에서 20%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고려해서 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지방에 대해서 약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포화 지방이랑 불포화 지방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포화 지방은 나쁜 거다, 불포화 지방은 좋은 거다, 그거는 정말 너무 구시대 그 개념이에요. 그거는 아니고, 그냥 지방은 일단 다 칼로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방 일단 다 칼로리는 있어요. 불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동료죽님 오리기름은 좋은 지방이라서 괜찮대요. 개소리예요. 어떤 지방이든, 그러니까 몸에 좋은 지방이든 몸에 나쁜 지방이든 일단 칼로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지방이라고 살안 찌는 건 아니에요. 다 그냥 똑같대. 똑같아요. 그냥 우리 몸에서 하는 생리 기능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거 칼로리는 다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진짜 딥하게 들어가면 불포화 지방이 그 이중결합 하나당 FADH가 하나씩 덜 나와요. 그래서 조금씩 칼로리는 적은데, 진짜 극미량이에요. 진짜 극미량이라서 거의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불포화 지방은 오메가 36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오메가 3, 오메가 6, 오메가 9으로 나눠지고, 오메가 3 같은 경우에는 들기름, 아마씨유, 이제 피쉬오일, 어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DHA, EPA 해서 뭐 우리 몸에서 막 좋다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는데, 동료님 그러면 들기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식물성은 EPA랑 DHA로 변하는데 전환율이 너무 낮아요.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 그래도 뭐 드신다라고 하면 들기름 좀 나쁘진 않고, 콩기름이랑 이런 애들이 있고. 그래서 포화지방이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꼭 좋은 건 아니야. 진짜 좋은 지방으로 선택을 하려면 들기름이랑 올리브오일 같은 거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요. 아 동면중님 저는 귀찮아서 햇반에 닭가슴살에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그렇게 해서 식단을 구성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뜯어 말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670에서 700칼로리 채운다라고 했을 때그 하루에 1800에서 2200원 꼴 나갑니다. 이 정도 나가요.
한 달에 6만 원꼴인데 이렇게 뭐 하신다라고 하면 드세요. 그렇게 해서 드신다라고 하면 대신에 이렇게 드실 때 채소 섭취라든지 다른 것들도 섭취도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근데 이 정도로 한 번에 먹으면 그좀 설사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 섭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 가장 좋은 거는 단백질 급원에 지방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닭가슴살 먹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뭐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식단을 구성을 할때 가장 편하고, 그 다음으로는 좀 지방이 많은 식품들, 뭐 우유라든지 아몬드라든지 치즈 같이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들 이제 좀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지방 자체를 먹는 거예요.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좋은 지방의 급원을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식단을 구성을 하면 좀더 좋은 식단을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경직된 식단, 그 밥에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식단을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좀더 다채로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베이글도 먹을 수 있고 떡도 먹을 수 있고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꼭 닭가슴살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생선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식단을 구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동빠.